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매직 서클을 접어볼게요.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매직 서클이랍니다. 색종이는 총 8장이 필요하고요. 자,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자, 삼각적기 이렇게 맞춰서 접어 볼게요. 다시 펼쳐서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삼각접기 해볼게요. 다시 펼쳐서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자, 이게 접는 거는 방석접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두 세 면 다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펼쳐서 이렇게 접었던 선에 맞춰서 다시 작은 삼각형을 접어 볼게요. 다음 올려주세요. 이렇게 다시 펼친 다음에 자, 접었던 선에 맞춰서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 올려줄게요. 자, 여기도 자,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세요. 자, 뒤집어서 이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삼각접기 해줄게요. 자, 세 면 다 이렇게 똑같이 접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석접기예요. 이렇게 집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양쪽을 잡아서 눌러주세요. 접힌 선에 맞춰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안에 보면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접힌 선이 있죠? 가운데 그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접히거든요. 밑에 부분을 더 꼼꼼하게 눌러주세요. 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자,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하트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자,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총 7장을 모두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7장을 다 접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총 8장을 다 이렇게 한쪽에 놓으시고 자, 이쪽 노란색 자,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끼울 건데요. 무지개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한쪽을 펼쳐서 주황 색깔 또 똑같이 펼쳐보세요. 자, 이 안에 빨간색 안에 이 주황색을 그대로 이렇게 끼워 넣어주세요. 쏙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쏙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를 살짝 눌러주시고 모양을 이렇게 양쪽에서 다시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고 하트 모양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노란색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펼치시고 이렇게 노란색을 주황색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벌려서 이 안에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가운데 살짝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튀어나온 이 부분은 손을 이렇게 밀어넣으면 싹 들어갔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색종이도 다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모두 연결을 하고 나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마무리 지어주세요. 한 번에 꾹 눌러주세요. 모든 색종을 잡고 모양을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빨간색과 이 핑크색 있죠?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이랑 연결해 줄 건데, 자, 빨간색이 자 핑크색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꾹 한번 눌러주시고, 자,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매직 서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